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전라북도 완주군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둔산 공원 자락 계곡을 접하고 있는 특별한 캐러반 캠핑카 전용 캠핑장과 그리고 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아주 특별한데요. 기존에 보시던 거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옆에 오늘 매물에서 본 뒷 앞쪽 산입니다. 앞쪽 산, 요렇게 바위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 풍광도 좋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매물 일단 간단하게 이렇고요. 이쪽 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쪽 계곡이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오는데요. 이 계곡을 쭉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이 끝까지 이 계곡을 접하고 있는데요. 자, 반대편, 그러면 반대편 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편이에요. 자, 계곡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고요. 이쪽도 우리 매물입니다. 산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워낙 유명한 곳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살짝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물은 딱 접해 있습니다. 이 계곡을 전체. 크게 보면 이쪽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지금 허가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곧 허가가 나올 건데요. 자, 그럼 왼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자,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사이트들 다 보이시죠? 이쪽도 사이트가 있고요. 이쪽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입니다. 여기 주거 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야외 풀장도 만들어 두셨고요. 현장에서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서 이쪽에 사이트를 쭉 이제 조성을 하시게 될 건데요. 이쪽도 포함해서고요. 자, 다음 컷.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쪽 주택 현관 이쪽입니다. 주택 내부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카페처럼 휴게소처럼 사용을 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우리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개수대가 쭉 있고요. 태양광, 여기도 태양광이 있습니다. 야외 풀장이 있고요. 자,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사이트 한번 보실까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지금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기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특별한지는 현장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계, 빨간색 안쪽이 우리 매물이 되겠고요. 우리 매물 그 이쪽 뒤에 있는 거 있죠? 요게 맹지인데요. 요 부분만 맹지인데, 요것도 추가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것만 들어오면 전체 이쁘게 되겠죠? 이쪽은 약 500평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개인분 소유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매물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활용해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내용들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051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28제곱미터, 2300평이 넘어갑니다.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개 동이 있고요. 연면적 42.7평이고요. 그 중에 대가 170평이고 나머지는 유원지, 답,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 동이 있고 총 16필지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본체는 2017년 10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나머지는 2021년 8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1층이고요. 전기는 세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태양광도 있고 뭐 좋습니다. 그리고 단독 지하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하수 두 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난방에 사이트는 50개까지 가능하고요.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자, 특장점 체크합니다. 대둔산 계곡을 접한 특별함이 가득한 전북 완주의 대둔산 자락의 오토 캠핑장이고요. 이게 좀 아주 특별한데요. 캐러반 및 캠핑카 전용입니다. 일반 오토캠핑장과는 다른데요. 요 희소성으로 승부를 합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사철 마르지 않는 계곡과 맑은 청정 지하수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는데, 옆에 제가 추가 허가를 받아두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또 특별합니다. 사이트마다 직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수와 오수를 이 캠핑카 타고 가시는 분도 잘 아실 거예요. 처리하려면 아주 멀리까지 걸어갔다 오시고 막 이런 건데, 사이트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것 때문에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넓은 면적을 통해서 애견 캠핑장도 좋고요. 실내 수영장도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대전 IC와 전주 IC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논산 IC는 40분. 수요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관심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는요 11억 5천입니다. 11억 5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분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뭐니 해도, 맑은 천을 접하고 있는 오토 캠핑장,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세가 너무 좋아요. 주변에 쭉 둘러보니까요, 바위도 좋고, 좋습니다. 네, 산으로 뱅 둘러싸여 있어요. 등풍처럼.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 쪽입니다. 도로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시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좌우측에 지금 소나무, 네, 인삼목이라고 봐야겠네요. 두 그루의 소나무가 딱 맞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내 및 대피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입구 쪽이 되겠는데 대피는 이쪽으로 하시고 되고 바로 앞에 이제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컨테이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들. 자, 그 다음 이 밑에 바닥에는 사이트 주변으로는 이제 주변으로는 파쇄석 자갈들로 준비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요 특징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다른 그 여러분들 많이 가보신 그 캠핑장들과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직배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직배수. 그러니까 직접 물을 들기도 하고 직접 물이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캠핑, 그 캠핑카나 이런 거 있으면 물을 또 청수를 뚫어 가야 되고 또 오수는 화장실에 가서 또 부어야 되고 뭐 그런 관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캐러반이나 캠핑카에 물을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그러니까 폐수, 예, 오수를 바로 여기서 또 빼낼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게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봐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기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쪽도 한번 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총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여기 지금 있습니다. 개수는 총 3개소에 7개의 이제 변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볼까요? 여기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실 수 있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쪽 가볼게요. 여기 지금 태양광이 있습니다. 위에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은 지금 총 2개 해서 10kW입니다. 5kW 해서 10kW 절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여기가 개수대가 있는 공간입니다. 개수대가 있는 공간. 여기도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보죠. 예, 불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장점 중에 하나가요.
개수대가 있는 곳에 이렇게 대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 그렇게 저도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시원하게. 예. 자, 냉장고 뭐 있고 여러 가지 설거지나 채소 이런 것들 또 씻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나가 봅니다. 자, 이쪽 왼쪽 보시죠. 요렇게 이제 보통은 장박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박이랑은 이제 보통 장기적으로 몇 달 동안 돈을 훨씬 좀 많이 내는 거죠. 20만 원 넘게, 2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캠핑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겨울에 그렇게 하죠. 예, 동절기에 12월부터 한 1월, 2월 캠핑장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고정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겨울철이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하면 조금은 이제 고객이 빠지는데, 보통 장박 많이 하는 캠핑장 가보면 한 겨울에 그냥 사이트 꽉 차 있어요. 그냥 설치해 놓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냥 주말마다 오셔서 쉬고 가시는 분들, 캠핑장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는 이제 그 정화해서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최신 공법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바로 옆에 여러분 텃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매물은 아니에요. 우리 매물은 아니고 거의 맹지입니다.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매물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건 향후에 그냥 한 560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매수하셔서 그냥 같이 포함하시면, 여기 꾸미시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건 이제 뭐 나중에 선택사항이니까 없어도 가능은 한데 있으면 더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사이트마다 지금 수도도 있고요, 뭐 소화기도 있고, 그럼 폐수, 예, 배수, 폐수들 바로 나가는 직배수 시스템, 예, 직배수 시스템입니다. 요렇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왼쪽 또 가볼게요. 자, 여기 야외에 손 씻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내부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샤워장과 이제 겸하는 거죠. 자, 보여드릴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깔끔해요. 예. 최신 스타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매물에 이제 지하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야외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외 수영장을, 요걸 이제 사철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실내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기 안쪽에다가, 네, 제가 나중에 가보게 될 그쪽에다가 야외 수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는 카페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카페 공간은 살짝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예, 이렇게 오시면 이제 고객분들 오시면 이제 커피나 이런 것도 시원하게 여기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점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여기 좀 어린 친구들 그냥 물놀이 하면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지하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하수 관정이 저기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대공이죠. 대공으로 뚫어놨는데 그쪽은 물이 한 300톤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더군다나 옆에 이제 계곡, 이 천을 끼고 있으니까 물의 양은 더 많을 거라고 당연히 예측은 하는데, 저기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를 받았는데 물이 정말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수로 저걸 그대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왼쪽 편하고, 네, 그리고 오른쪽 편 쭉 아래쪽 내려가는 이쪽은 이제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허가 신청은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훨씬 더 수익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주택도 있는데요. 주택은 제가 조금 있다가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거고, 자, 이쪽에 화장실이,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따로 여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기 안쪽 있죠. 저기 안쪽 가서 또 이쪽으로 나오면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일 안쪽입니다. 매물의 제일 안쪽인데요. 여기가 산세가 너무 이쁘네요. 바위산에다가 나무들도 아주 다양하고요. 그리고 계곡물이 이쪽에서 이제 돌아서 나가는 거죠. 계곡물이. 여기 바위들도 너무 이쁘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은 상황이라서 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만 여긴 뭐 원래부터 이제 물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진짜 산세가 너무 좋고요.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안쪽인데요. 여기를 이제 그 뭐 매도인 분과 여러 가지 이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 놓은 거에다가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하면 좋겠냐라는 서로 얘기를 좀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면 보통 이제 이 캠핑장이요, 오토 캠핑장이나 이런 데가 애견들 데려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캐러반 이런 게. 오늘 매물 요 뒤편에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여기 뒤편에 애견 펜션, 애견 캠핑장이죠. 예. 애견들이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면 일단 그냥 오신 분들과도 조금 차별화시켜서 뒤편에다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수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나와 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트를 이쪽으로 한 30개 정도 더 넣으실 수 있다고 해요. 널찍널찍하게 캐러반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니까 캠핑카가 한 30개 정도 더 넣게 되면 전체 한 50개 정도는 예상을 하신대요. 아, 물론 이제 저기 중간에 있는 560평짜리 우리 텃밭도 넣으면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렇게 해서 좀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서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지금 여기가 이제 컨셉이 오토 캠핑장이지만 캠핑카와 캐러반 위주로만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좀 그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다 가지고 오셔서 그냥 본인들이 딱 즐기시다 그냥 가져가시니까 특별히 그렇게 관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월 수익도 뭐 1,000만 원 훨씬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훨씬 관리가 좀 수월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면 검토를 자세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수 관정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물의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쪽 거를 저기 지금 야외 풀장에다가 가져가서 쓰는 거죠. 여기 나무들이 좋습니다. 이쪽 나무들 쭉 있으니까 나무들이 조금 더 이제 자라주면 이제 그늘도 만들어지고요. 그죠? 훨씬 더 좋을 듯해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봇대나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꾸미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앞쪽에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는 건 안 좋습니다만 조금 더 여름철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여튼 여기까지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주택 있죠. 우리 또 살면서 이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주거하시면서 내부 하나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해드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의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입구 쪽 들어오면요, 신발장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짐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운영을 하시는 그런 짐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시고 구조나 자재나 이런 것들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중문이 있고요. 뭐 전실 자체가 뭐 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안쪽 들어옵니다. 자,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왼쪽에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아주 크게 뽑아놨고요. 그 다음 앞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간단해요. 하지만 면적은 좁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부 하시면서 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까 거실이죠? 거실 겸 주방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가로 형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해서 구조는 뽑아놨고요. 면적 꽤 넓죠? 이 정도면 보통의 집 하나만큼의 면적은 돼 보입니다.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할까요? 자, 먼저 앞쪽으로는 이제 그 입구 쪽 볼 수 있도록 사이트들을 볼 수 있도록 창이 크게 나 있고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 밑에 바닥은 데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데코 타일.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벽면들은 다 지금 실크 벽지로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소파 월 보죠. 소파 월도 넓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오면 TV 월도 면적 괜찮아요. 널찍널찍하게 뭐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공간 활용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 위쪽에 가운데 식탁 자리가 있습니다. 식탁 자리 준비되어 있고, 옆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뭐 환기나 채광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 볼까요? 자, 주방은 투톤입니다. 상하부 투톤으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으로 되어 있고, 개수대 있고, 인덕션 취사합니다. 여기는 상업용 전기를 다, 주택은 일반 저압용이고요. 주택은 일반 저압입니다. 나머지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태양광이 두 개나 있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밑에 짐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구조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에까지 멀리까지 뚫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보여드렸고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왼쪽에 방부터 보죠. 안방입니다. 안방도 보세요. 지금 침구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양해하시고, 이 방도 안방도 약간 그 직사각형 형태로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것들로만 있으니까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간은 엄청 넓습니다. 이중창에 몰딩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탁기도 있고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자, 이쪽에서 마무리 짓까요? 사이트 쪽으로 가서 마무리 할까요? 자, 이쪽에 수영장 있는 곳,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산입니다. 금산, 충남 금산에, 여러분 대둔산도 잘 아실 거고요. 대둔산 이제 공원 쪽에 등산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계곡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 공간으로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그기에 맞춰서 이 맑은 천, 계곡이라고 할까요? 천으로라고 할까요? 이 맑은 천과 계곡을 접하고 있는 캠핑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수하게 캐러반과 캠핑카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을 해서 특별하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배수 물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또 오수들 바로 버릴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특별하게 해놓은 곳 소개해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